안녕하십니까. 아담입니다. 카라입니다. 오늘은 타이타닉 옵션이 두 개가 들어간 패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타이타닉 버터플라이 스핀 먼저 보시겠습니다. 크로스핸드로 인사이턴을 하다가 스텝5에서 손을 높게 올려줍니다. 6에서 양쪽을 내리면서 타이타닉 버터플라이를 만들어주고 7부터 여자가 리커일링을 하는 동안 손을 다시 올려줍니다. 6, 7, 1, 2, 3, 5, 6. 라이트 턴 하는데 손이 꼬이니까 릴리젠 캐치를 한번 해줘야 되죠. 릴리젠 캐치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높게 더블 루프를 해줍니다. 6. 존브렐로죠. 7. 원에서 손 에스케에서 인사이드 턴으로 연결합니다. 타이타닉에서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타이타닉을 만들고 리코일링을 하는 동안 왼손을 놓으면은 6, 7, 1에서 이런 자세가 나오죠.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턴의 스텝 1하고 똑같죠.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턴으로 유도합니다. 2, 3, 5, 6, 7.